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메디치 투재석입니다. 술자리라고 국한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가 읽고 깔깔대면서 자꾸 회자가 되고 있는 분. 사실 너무 이미 많은 곳에 소개하고 있어서 저는 안 모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오셨습니다. 한국인의 탄생의 저자, 예, 홍대선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홍 작가님 본인 소개를 조금 한번 해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있는 험한 길을 가고 있는 네. 예, 그런 사람입니다. 돈이 돼요? 돈이 되죠. 매우 적게 되는데 아, 예, 네. 굶어죽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책으로 몇 번째 책이신 거예요? 이번 책이 한 8번째 책 정도 될 겁니다. 예. 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예, 계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한 주제예요. 예. 그러니까 현대 한국인은 저를 포함해서 절반 정도는 저는 유럽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옷을 제가 한복 안 입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복식이라든지 생활 방식, 우리가 이용하는 시스템, 물질적인 시스템, 정치 체제 이런 것도 다 서양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절반은 유럽인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개인주의, 이 개인성이라고 한 것도 그 서양의 철학자들이 수백 년간에 걸쳐서 다듬어서 이 마지막에 이제 뭐 니체 같은 그 구조주의 철학자들까지 거쳐서 우린 개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다 유럽인일 뿐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유럽성에다가 뭐 미국성도 들어가 있죠. 지금 민주주의는 어쨌든 미국이 원류인 그런 나라니까 구미에 네. 그거에다가 무엇이 사실은 그 바탕이 되냐 하면 저는 조선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한국인은 제가 봤을 때 서양화된 조선입니다. 네. 그 본바탕에 한반도 주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본바탕을 드러냄으로써 정리정돈을 함으로써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내보자. 이런 기획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한국인 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민족학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갑툭튀한 존재거든요. 뭔가 갑자기 화려하게 영화, 드라마, 케이팝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데,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요. 궁금하니까. 한국은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나라야? 한국인은 뭐 어떤 사람들이야? 와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뭐 하루 종일 공부하거나 일하고 놀 때는 밤새서 놀고 잠은 언제 자며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특이하단 말이에요. 한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먹는 것부터 문화까지 너무 유니크한 민족이거든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하고 한국인들은 그 외국인들의 너네는 왜 그래? 라는 질문에 잘 설명을 못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예. 정말 재밌는데 챕터 몇 개를 조금 가지고 말씀을 여쭤보면 최초의 이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 어쨌든 예. 한민족은 사실은 처음부터 단일 민족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유전적으로 이렇게 단일민족의 개념을 어떻게, 단일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공상적이라서 한국인은 처음부터 단일민족이었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요.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까지 그 다른 민족이었나,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이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질성을 가진 처음에 원래 원주민, 선주민인 한인들과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만주통에서 이렇게 요동에서 내려온 예매긴들, 예인과 매긴들의 하이브리드로서 이제 된 거죠. 하이브리드성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처음에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역사에, 이제 중국 역사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사료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저렇게 신기한 인간들이 있나. 머리는 삼투를 틀고 옷은 호복을 입었다. 호복은 뭐냐면 북방 기마 민족들의 옷을 입어요. 옷은. 머리는, 근데 머리는 변발을 안 해. 머리는 농사꾼들의 헤어스타일. 상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하이브리드성이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 상투와 남자 같은 경우에, 뭐, 여성은 쪽을 지고, 이 헤어스타일과 호복, 이 하이브리드, 이 스타일링을, 스타일링이라는 표현을 쓰면, 스타일링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왔잖아요. 단일민족인 건 말이 안 되지만, 단일민족이라고 우길 여지가 굉장히 또 가장 많은 민족이기도 해요. 그왜 근데 교과서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거의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의심을 못 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서양에서 이제 민족국가 개념이 생겨나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개념, 하나의 민족이다 개념이 생겨나서 그걸로 뭐 경제성장이니 뭐니 군대도 만들고 이런 근현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순수한 프랑스인이야. 우리는 순수한 독일 민족, 아리아 민족이야. 라고 하는 관념은 사실 국가 성장, 현대화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빨리 밟을래니, 이제 해방되고 나서 또 그 6.25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그런 일민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드라이브가 세게 들어가요. 네. 빨리 추월을 해야 되니까 네. 또 그만큼 강하게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앞에 또요. 이 한반도 진짜 여긴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장소를 굉장히 재밌어요. 전쟁의 정의를 전쟁은 산성. 전쟁은 사격 이렇게 아예 맞습니다. 그냥 정의를 내리십니다. 근데 또 설명 들으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막 영화도 떠올라. 그렇죠. 이런 것도 떠오르고. 예, 예. 우리나라는 이게 세계사적인 미스테리예요. 어째서 한국인 한반도 주민들은 언어와 뭐 음식 문화 이런 걸 포함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세계사적인 미스테리예요. 중국은 진시황 이후에 계속해서 팽창했고요. 지금 신장 위구르 티벳까지도 잡아먹고 있는 상태고 몽골도 내몽골과 외몽골로 독립국가 중국 일부로 분할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반도는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중국의 침공을 받고 중국은 언제나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역사가 2000년이에요. 네, 네. 이게 세계사적인 미스테리고 외국의 학자들도 잘 설명을 못해요. 너무나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인구 중국의 보병이라고 하는 건 수나라가 네.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100만 명 이상이 왔어요. 그 시대의 전근대에 중세의 100만 명이라고 하는 동원 병력이란 건 거의 그거는 코스미 코러 네. 천문학적인 숫자 자체인데 100만 명의 수나라 병사를 막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반도 주민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머릿수와 물량 앞에서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전을 치를 때 가장 경제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잔인한 얘기지만 경제적인 경제 여기 경제학을 대입해 가지고요. 우리 편은 덜 죽고 덜 상대편은 죽고. 많이 죽여야 돼요. 비슷하게 죽고 이쪽도 어느 정도 희생을 치러 가면서 그게 원래 승전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물리쳐 봐야 중국의 인구는 금방 회복되고 다음에 50만 명, 100만 명 계속해서 와요. 이쪽은 만 명, 2만 명만 죽어도 그 전체 국력이 뚝뚝 떨어져요. 인구가 사라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교환비로 이겨야만 해요. 이거는 압도적인 교환비로 이기면 좋은 게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당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은 지금 잘 정비된 등산로를 걸어가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예, 그런데 그냥 자연 상태의 산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 군대의 체력이 사람도 많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낑낑대면서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산성은 그때 가서 만나니까. 그래서 치명적인 지역 두고 갈 수. 만약에 이 산성을 두고 지나치면 산성에서 나온 병력이 우리의 뒤를 쳐 중국군의 뒤를 쳐서 보급을 끊고 게릴라전을 해서 공격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는 지역에 우리나라는 다 산성을 알박기를 네, 하세요. 네. 산성은 중국군에게 질병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의 맥락을 보면 일단 우리 단군 할배부터 좀 웃겼어요. 네. 단군 할배. 그렇죠. 설명 잠깐 해주시죠. 사실은 셋 다 이제 그 이 책의 세 가지 키워드가 생존 전쟁 혁명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단군 할배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이제 한반도 기획부동산에 잘못 들어가지고 왜 여기에 점지를 해서. 예,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분양권을 받았는데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이 한반도라는 데는 네. 어떤 데냐 하면 쌀 농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 기묘한 지대예요. 일단 수렵 채집만으로 먹고 살기에는 너무 척박해요. 한반도가 사실 우리나라 자연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건 사실이에요. 예. 삼면도 바다도 있는. 스위스도 아름답잖아요. 네. 척박한 데일수록 되게 아름답습니다. 예. 스위스도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그 용병 뛰었잖아요. 옛날에 스위스 용병이 유명했잖아요. 예, 예. 근대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길고 그다음에 산악지대는 너무 많고 너무 그 산악국가거든요. 평지는 한정적인데 예. 그 평지 중에서도 농사가 되는 땅은 또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산지와 평지 비율보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사실 더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맥이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다 이지러져 있기 때문에 그늘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명당은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늘을 안 받는 명당은 정말 정말 희소해요. 우리나라에.
이 그들까지 합하면요, 우리나라는 생산력이 정말 적은 땅인데,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수렵과 채집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겨울은 너무 길어요. 한국의 겨울은 추운 것도 문제지만, 길고 추운 것도 문제지만, 척박해요. 한국의 겨울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겨울이에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을 수밖에 없냐? 농사 지을 땅은 너무나 국한되어 있는데,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은 작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쌀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쌀 농사만 지을 수도 없어요. 쌀 농사만 짓다 보면 다 굶어 죽어요. 그리고도 흥의 겨운 민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으로 들로 먹을 거 채집하러 다녀야 돼요. 우리나라 기본 한식 밥, 그 밥상 구성이 밥, 북, 다음에 다 나물이잖아요. 그렇죠. 김치. 기본이 나물이잖아요. 대부분의 나물의 레시피가 소금물에 한번 데치고 시작하잖아요. 독성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나물의 대부분은 외국 거의 대부분에서 독초예요. 독버섯처럼 피해 다니는 거예요.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에서 고사리를 보잖아요. 그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래요. 애들한테 어른들이. 독버섯 같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사리를 찾으면 그걸 싹 다 걷어가지고 맛있게 비빔밥 해 먹잖아요. 우리는 고사리 없으면 비빔밥 못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독 있는 것들도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한식이란 게 발달을 했거든요. 그만큼 척박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생산성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하지 않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먹을 거 경쟁에서 먹거리 경쟁에서 탈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진다는 것은 굶어 죽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누구보다 가장 경쟁적이고 한국인들을 증오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을 할 땐 다 같이 하지 않으면 다 같이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앗이도 발달했고. 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촌이 죽으면 안 돼요. 배만 아프지. 사촌은 죽으라고 저주할 수 없어요. 예, 예. 정말 싫고 뒤에서 시기 질투를 하지만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미묘한 적당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다 같이 마음을 맞춰서 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장되는 순간이 저는 전쟁 상황, 전쟁 상황에서 유래된 재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소에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 맨날 욕해요. 이놈의 나라는 다 틀려먹었고 한국 사람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가끔가다 뭐 박근혜 퇴진 시위랄지 그 다음에 IMF랄지 근무기운동이랄지 그 다음에 60혁명 때랄지 이럴 때는 고도의 결집력을 발휘해서 누구보다 헌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이죠. 네. 네. 그 재난 상황이 끝나고 나면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또 가장 삿대질하는 건 한국인들. 한국인은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고 한국인에게 가장 미움받는다. 자, 그 다음에 글쎄 왜 현종이냐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저의 깊은 믿음입니다. 현종 때 이르러서 최초로 민족의식이 생겼다. 민족의식이 생기지 않고는 네. 그 필요에 의해서 생겼어요. 네. 거란을 물리칠 수 없었어요. 아. 그 귀주대첩에 동원된 20만 명의 병사들, 그 다음에 그 20만 명의 병사들을 뒤에서 물자적으로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쳐주는 전 국민들은 하나로 뭉칠 필요성이 있어요. 그 하나로 어떻게 뭉칩니까? 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유민들인데 이거를 한 팀으로 한 동질성을 만드는 작업을 8년 동안 해요. 현종이 꽤 잘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진짜 졌으면 졌으면 끝이에요. 조선은 건국이 안 됐죠. 졌으면 끝입니다. 고려는 망했으나 현종의 어쨌든 버틴 그 전쟁이 민족 국가의 일종의 효시 씨앗이 그렇죠. 조선 왕조가 현종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아. 실제? 네, 실제. 물론 제사를 현종에게만 지낸 건 아니에요. 중요한 왕들 한 6명 정도에게 지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려의 후계 국가다라는 의식이 확고했어요. 우리가 고려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짧게 하나만 하고 요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려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생각보다 한 3배쯤 중요한 왕조예요.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 왕가가 소유한 나라가 아니라 왕가가 통치하는 나라로 진화를 해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유민 이런 그 사만의 후예들이 우리는 운명 공동체구나라는 민족의식이 최초로 생겨요. 그러고 나서 조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네. 역사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한 왕조예요. 네, 그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조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극도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존경하지 않는 조선. 한국인의 탄생에서 조선의 정의를 정말 신박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대부가 임금을 국유화한 나라. 인형 국가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태조를 잘 만났어요, 조선 사대부들은. 태조 이성계가 워낙 사람이 선선하고 소탈하고 니들 하고 싶은 거다 해. 아, 웬만하면 내가 따라줄게. 요런 사람이에요. 이제, 아이, 저 양반 저거, 저 사람이 좋네? 이러면서 사대부들이 엄청 괴롭혀가지고 경복궁에 태조 이성계를 가두는데 성공하기도 한 거예요. 태조가 그게 엄청 져주기도 했어요. 덕장인 거예요? 아, 엄청 소탈하고 좋은 사람 자체가, 예. 정도전처럼 공부 많이 한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아유 뭐 무식한 나보다 나는 싸울 줄만 알지 무식한 나보다 니들이 훨씬 잘 알겠지 내 그거 꼭 해야 돼 알았어 해줄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작가님이 어떻게 정의하셨냐면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조선은? 조선은 임금의 사대부에 의한 백성을 위한 주체가 다 달라. 나라였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이상적인 무슨 지상 낙원이었다라는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임금의 사대부에 의한 백성을 위한 나라임을 지향하면서 시작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조선은 이념 국가예요. 철학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아, 정말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때문에. 네, 어려운 예, 나라입니다. 어려운 나라예요.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드라마에서. 조선은 임금의 나라가 아니요. 예, 많이 나오죠. 네. 예.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조선은 백성의 나라요 라고 하죠. 맹자의 기본 사상이 민본이잖아요. 그 사대부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왕씨들한테 잘못도 했죠. 막그 강화도에 살게 준다고 해서 배에 구멍 뚫어서 몰살시키고 오직 핑계는 하나. 민본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을 때 민본을 이뤄내지 못하면 자기들은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민본을 위해서 우리는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뭘 하고 뭘 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백성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증거는 남겨야만 하는 철학적인 어떤 숙제, 그런 딜레마에 빠진 채 조선 사대부들은 500년 이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민본은 철학적으로 맞는데 명분이고, 그래서 정말 사대부가 네. 민본을 위해 살았나 싶으면 또 이렇게 왜 점점점 하게 되는 느낌이 보지요. 그래서 정도전 남은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 국가 설계를 그럴까봐 후배들이 그럴까봐 엄청 팍팍하게 해놔요. 그래서 조선의 붕당 정치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A 붕당, B 붕당이 이렇게 정치 투쟁하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어떻게 하면 쟤네들 싹다 유배 보내지 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선에 유배 갔던 사람들 기록을 쭉 보면요. 끝까지 유배지에서 죽는 비율보다 다시 정계복귀하는 나중에 언제라도 정계복귀하게 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 환국이라고 하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야당 여당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해먹으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형 판결을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붕당 정치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붕당 정치는 말로 하는 내전이잖아요. 백성의 노동력과 목숨과 피가 동원되지 않아요. 사화라고 해서 선비들이 몇십 명씩 죽어나가는 갑자사화 이런 사화들이 조선시대에 가끔씩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때 백성들은 아무 피해가 없어요. 지들끼리 싸움이라는 거죠? 내전에 동원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투쟁의 방식도 민본에 맞게끔 되게 잘 결과적으로 설계가 되고 이렇게 돼요. 자, 맞아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사대부 한번 얘기하면서 네. 요즘 얘기 좀 해보죠, 홍 작가님. 네네. 홍 작가님이 책에서 사대부를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신을 도구화한 엘리트. 이제 뭐라 그럴까? 모두가 사대부를 꿈꾸고 모두가 사대부가 된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사대부는 그런 이념과 철학으로 좀 무장이 돼 있나? 아, 이런. 요거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네. 네, 아유,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먼저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선 말기로 가면 조선이 이제 뭐 세조 정치 시작되고 흔들흔들거리고 이게 거의 다 망해가는 나라가 됐을 때 밀라는 시대예요. 탐관 오의들이 하도 백성들을 착취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고 밀란을 일으켜요. 한번 일으키잖아요. 정부에서 문제를 감지하기 때문에 가서 좀 달래주기도 하고 아 그렇게 잘못했구나 니네가 그러면은 이제 관리를 교체해줘서
그 백성들이 고혈을 뜯기는 그 높은 세율을 그런 좀 봐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구휼미도 좀 보내주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밀란이 안 일으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밀란은 어쨌든 난이기 때문에 반역이긴 하죠. 정부에서 이해는 해요. 조선 조정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건 조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임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는 사실인 이상 두세 명, 한두 명은 무기 잘려야 돼요. 근데 농민들이 먹고 살려고 밀란 일으키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때 동네 사대부를 찾아가서 선생님 이름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사대부가 자기가 이름 써주는 거예요. 연판장 같은데. 그러면은 백성들은 이제 세율 조정을 받고 좀 케어를 받아서 좀 이제 탐관오리가 잘려나가고 그 지역에 부임한 사또가 좀 물갈이 되고 하면서 백성들은 먹고 살게 돼요. 그럼 그 사대부는 자기가 주동한 것처럼 만들어주, 자기가 마치 밀란을 주동한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예. 참수되는 거죠. 알면서도 해준다는 알면서 뜻이네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 말기는 어떤 시대냐면 다 매관매직, 그 다음에 부정부패 컨닝을 저질러야만 관리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있는 선비는 관리중이 없어요. 오히려 과거 시험을 거부하고 막 이랬어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사대부는 쓰여서 사용되는 존재다. 백성의 먹거리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항상 그거에서 공자알, 맹자알, 사서삼경을 외고 그러면서 자기 품위를 지키면서 돈도 없고 빚만 있으면서도 꽁보리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애템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임 받는 순간이 왔을 때 동네 주민들 몇천 명 먹고 살길 해결해 주는 일에 자기 목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거기 수긍하는 거죠. 그런 사대부의 가치가 조선 말기까지 있긴 있었다. 다만 그 가치가 조정이나 실무자들 레벨에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과거제가 문란해져서. 네. 그러니 조선은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네,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한 이유는 이런 사대부들을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나와주세요라고 요구할 순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수정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21세기의 사대부란 누구인가가 아니라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대부는 최소한 이거는 해야 한다? 아, 최소한 이거는 해야 이거는 된다. 해야 사대부다. 자, 제가 사대부라고 표현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대부를 얘기해. 엘리트 관료? 뭐라고 얘기해야 뭐 될까요? 엘리트 관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관료? 예, 대기업 임원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의 사명감. 그러니까 아직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임원, 그 대기업 임원진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나라 걱정을 진심으로 하는 분들 계세요. 네. 아, 우리나라 진짜 이 산업 분야 잘 돼가지고 일본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 사명감,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산업, 우리나라 경제산업, 민주화, 그 이뤄진 게 되게 많아요. 옛날에 그 산업화 세대에 그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신 회장님들, 임원분들, 애국심 진짜 강해요. 그 애국심은 지금 촌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낡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료 시민에 대한 우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국심을. 그런 식으로 어떤 개인성도 중요한데,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있죠. 공동체에 대한 의리. 애국심, 충성심 이런 말은 너무 좀 90년대, 80년대 생각나니까, 의리, 우정, 연대감이라고 표현해도 전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지식인층, 옛날로 치면 사대부, 엘리트를 향한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인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거 왜 질문 드렸냐면, 왜 우리는 그렇게 열광할까요? 정치인과 예비 정치인들의. 거기에는 정근대성과 세련됨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도 조선에서 온 건데, 진짜 이게 왕이든, 사대부 관료든, 백성을 위해서, 민본국가니까,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관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면, 인격적으로까지도 엄청 칭송해요. 능력만 칭송하는 게 아니라, 가령 황의정승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삶의 질 전체를 위해서라면 국가를 위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백리 신화가 생겼죠. 그런데 황의정승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보잖아요. 부패 스캔들 한세번 맞아요. 네, 터트려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뭐 보리밥만 드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분 굉장히 그 부패 해먹은 헤쳐드신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기한테 쓸모가 있으면 부패한 부자도 청백리로 쳐주고 도덕적으로까지 칭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안 되겠어 그러면 전인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세련됨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도구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이용하고 잘 버려요. 실명 거론에서 여쭤봐도 돼요? 네. 한국의 탄생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막 열광이나 예. 최근에 대구에 내려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열광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간 달라요. 여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대남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네. 그나마 자기 편 들어주는 애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게 이준석이에요. 어쨌든 쓸모네요. 예, 예 쓸모로 네.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쓸모. 웃긴 게 뭐냐면 이대남들이 이준석한테 어떤 카리스마나 좀 그 좀 이렇게 큰 사람이다. 우리가 뭐 지금 간디 같은 사람을 바라보듯이 그런 느낌을 전혀 안 가지고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근데 이거 이대남을 제가 그냥 표현 써볼게요. 뭔가 좀 제 딱 보면 어렸을 때 반에 싸움 잘하는 애한테 맞고 다녔을 것처럼 보이고 말하는 것도 뭔가 좀 웃기고 운동도 하나도 못해 보이고 근육도 하나도 없고 애가 좀 그러니까 좀 대단히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어깨동무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귀여운 병신? 약간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쓸모로 여기면서 되게 귀여워해요. 네.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더 확실한 쓸모가 눈에 띄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알아탈 거예요. 이대남들은. 아. 한국인의 유전자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와 관료, 지도자를 도구로 봐요. 철저히 네. 지도자를 쓰고 버리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굉장한 국민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진적으로 몇 번의 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민주화가 급진적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든 뭐든 다 도구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화도 많이 내고 삿대질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빨리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노인 세대분들의 지지세가 있잖아요. 네. 산업화 세대의 가족 로망스. 가장 환상적인 아들이다. 아들 로망스예요. 장원 급제한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 저렇게 됐어요. 장원 급제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TV 틀면 맨날 보이는 게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추얼 3D 아들인 거예요. 감정이입. 예, 네, 가상현실 가상 아들이에요. TV 틀면 맨날 보이는. 그러니까 자 봐봐요. 과거 급제했죠. 예. 과거 급제해서 당상관 됐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며느리는 엄마 어디 가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자랑스러운 똑똑하고 잘나고 예쁜 며느리인데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내 아들만은 능력이 못한 며느리잖아. 그게 산업화 세대 남성분들의 아들 로망스의 절정이 한동훈이에요. 와. 이해하셨죠? 아이고, 이거 제가 동의하면 안 되고요, 일단. 네, 절정의 한동훈이. 아, 전 이해해요. 왜 산업화 세대 분들을 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니요. 예, 그런 가족 로망스, 아들 로망스 있을 법 하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살아오신 시대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동훈하고 자꾸 말싸움을 걸잖아요. 네. 보면 아들 로망스가 강화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네. 한국의 탄생이 DNA로 설명한 현대 엘리트를 한번 봤고요. 자, 이번 질문은 제가 사실 또 지금 영화 서울의 봄이 엄청나게 회자가 되면서 내일 모레 또 열둘 이 날짜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의 역사는 뭐 모든 왕조가 그런가요? 뒤집는. 예, 그 표현 그대로 할게요. 실패하면 반란이나 성공하면 혁명이다. 현대 이후의 대한민국이 사실은 반역의 역사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국인의 DNA입니까? 그럴 수 있죠. 갈아치자? 네, 그러니까 갈아치자라고 한 그 반역 세력도 마찬가지지만 그 반역 세력을 대해왔던 국민의 방식이. 네, 네. 예. 자, 봐봐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쓸모를 좋아하는 민족이냐면 네. 자,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그때는 거의 그 고종 다음에 임금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저 할아버지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네? 살고 바로 터지잖아요. 그렇게 존경했어도. 네. 그다음에 이제 자, 그다음에 박정희의 그 5.16 쿠데타가 굉장히 특이한 쿠데타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혁명을, 그 시민혁명을 거친 후였기 때문에 박정희 군부는 시민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어야만 했다고요. 예. 그렇게 뭐 비록 부정선거를 했더라도. 사실 뭘... 부정선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 야당이 더 했어요. 그때. 그때 민주당 쪽이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더 많아서 그랬어요. 지주들이 한민당이 지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춰야 했다. 예, 어쨌든 적법한 형식을 갖춰야 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윤보선 반대편에서 첫 번째 선거 때 박정희 빨갱이 빨갱이. 근데 6.25 전쟁 이후고 박정희가 남로당 간부 출신인 거 다 알았어요, 전 국민이. 그런데도 대통령 만들어 줬어요. 왜 쓸모 있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만주군 만주군이었어요. 두 번째 선거할 때는 독립운동가들 존경스럽죠. 만주군 일본군 출신 혐오스럽죠. 근데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것 같아. 뽑아줬어요. 그런데 그 유신독재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부마항쟁이 터지기 시작해요. 너네 이제 아닌데 이제 김대중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마항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부마항쟁을 어떻게든 그거를 무마해 보려고 제발 각하 정신 차립시오 하다가 김재구가 그렇게 어떻게 하지? 시민들도 죽어나가면 안 되고 죽은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하고 그냥 탕탕탕을 해버리잖아요. 거기도 사대부인가요? 네. 김재규 사대부면서 제가 지난 책 유신 그리고 유신에서 썼지만 사대부이자 사물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그 책을 보시면 되겠고 전두환 독재 어둠이 엄청 길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른 나라 독재랑 비교해보세요. 불과 7년이 전부예요. 이거 처음에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 그 군부 하나의 하나의 존재는 국민들이 나중에 알았지만 군부에 대해서 그래도 빠릿빠릿하고 군인들이 뭐 일을 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제 성장 뭐 어쩌고 또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대량으로 중산층에 진입하기 바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박조천 사건 이런 게 나면서 니네 정말 대학생들도 죽였어? 니네 애들을 죽여? 하면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7년이 끝이었어요. 그만큼 지도자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도구다. 자, 대한민국 여전히 조선을 답습 중인가요? 특히 욕망과 그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모순? 물론입니다. 저는 이 책은 한국인의 탄생, 정말 한국인 사예요. 한국인의 역사. 우리는 왜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수미상관의 인터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서양화된 조선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우리 안에 있는 조선인성을 버릴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국뽕 막 칭송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과거부터 이렇게 살아온 한반도 주민이고 그래서 국뽕 국가는 독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우리는 한국인은 이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썼고 판단은 독자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썩 괜찮은 한국인의 기질을 갖고 있다. 진짜 괴상한 기질을 갖고 있다. 이거 한번 문구나 문장으로 정리하신다면 흥과 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한이 많고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흥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 자체가 한국인이 정말 유니크한 민족이라는 것의 결정적인 예인 거죠. 그것만 봐도 왜 이런 양면성 지니 됐을까? 책에 자세히 썼지만 그것만 봐도 우리는 매우 보편성에서 벗어난 특이 민족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람 얘기했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사건을 한번 한국인의 DNA로 설명해 보고 싶은 게 일단 짧게요. 국가대항전하고 엑스포 유치전. 네네. 국가대항 설명하시고 엑스포는 이거 부연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사우디 쪽을 13년간 현장에 계셨던 우리 빈살만 책을 번역하신 박인식 선생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진짜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으로 보십니까? 이분이 아침마다 그쪽 뉴스를 읽으시거든요. 네. 불가한 싸움으로 자기는 보는데 문제는 워낙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상한 걸 많이 해내서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빵 터졌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기대를 결과는 너무 형편없는 표차였지만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그동안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건 두 개를 한번 사건으로 한번 좀 근데
그 빈살만 같은 경우는 예.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란 나라 우리 돈이 엄청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오일머니가 네.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예. 객관적으로 말해서 사우디 전체 경제 규모 있잖아요. 연간 경제 규모 전체 국가 전체 경제 규모 삼성보다 적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무하마드 빈살만이 그렇게 부자냐? 사우디는 사실 돈 많은 석유 있는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왕가가 왕정. 예, 그냥 국가 석유 있는 북한. 예, 예, 그냥 그 국가의 모든 그 석유 매장량을 그냥 사유한 소유한 그잖아요. 그 빈살만이 지금 돈을 쓰는 방식이 전 저러다 사우디 망할 것 같거든요. 빈살만이 네옴 시티를 만드네, 뭐 아시안컵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에 있는 그 축구 선수들, 스타 축구 선수들, 뭐, 메시한테 제안한 몸값이 1조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메시는 거절하고 미국 갔지만, 그 빈살만이 돈을 쓰는 수준이 정신 나갔어요. 그 합리성을 완전히 벗어난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부산 대 사우디는 이렇게 된다고 막. 그건 지금까지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유치권 경쟁 이런 거 할 때 합리적인 상대랑 붙었잖아요. 예. 빈살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나서 승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 싸움 같은 걸 할 때 빈살만은 승리할 때까지 돈을 쓴다 해요. 그 저기 전혀 개념이 달라요. 포카판에서 그냥 계속 돈 있는 거 네, 되는 맞아요. 거라. 네 맞아요. 예, 자, 멀리 갔습니다. 예, 자, 국가대항전에서 정말 한국인이 보여주는 대동단결의 모습은 참 진짜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스포츠가 네. 감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쟁을 대체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응집력이죠. 전시의 응집력이 네, 네. 그 유전자에 새겨 문화적 유전자에 새겨진 전시의 응집력이 네. 그때 발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린지 바로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산업화 시대에 이야기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책에 보면은 시대마다 개국 공신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네. 그 말에 또 딱 꽂혔어요. 산업화 시대의 개국 공신. 그죠? 민주화 시대 개국공신. 각자 모두 개국공신을 자처하는 게 한 명도 아니고 집단으로 형성돼 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민주화 시대를 거친 이후에 저의 제 자식이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살아야 되는 네. 거의 우주가 세 개가 존재하는 네네. 땅. 이거 어떻게 조화롭게 살지요? 근데 사실은요. 한국 정도면 조화로운 편이에요. 아, 이 정도면요? 네. 그리고 한국 정도면 지역 감정 진짜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 정도면 돈 격차 정말 적은 나라예요. 모양 비교해서 미국 아니 주별로 싸우는 거 보고 아니면 미국 거의 모든 나라요. 모든 나라가 네, 거의 모든 나라. 중국 사람들의 운남성 차별은 일본은 관서 관동 차이 되게 크고요. 불화쿠민에 대한 차별이 그 과거의 애조인에 대한 차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유구한 역사가 있고요. 또 오키나와 이런 문제들. 오키나와 일본 문제는 제주도와 우리나라 문제보다 훨씬 더 깊고 스케일도 커요.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도농 격차 우리나라 정말 적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는 똑같은 메뉴의 음식이에요. 뭐 위시장 라오스 같은 거라고 칩시다. 시골에서 먹는 위시장 라오스랑 베이징에서 먹는 위시장 라오스랑 300배까지 차이가 나요, 가격이. 우리나라의 세대는 그래도 길거리에서 총 쏘고 화염병 던지고 서로 경찰서에 테러 저지르고 이런 거 안 하면서 잘 살잖아요. 커뮤니티에서나 싸우지 투표할 때나 싸우지 이게 뭐냐면 옛날에 3.1운동 세대가 동학 세대를 그렇게 무시했대요. 네. 3.1운동은 어쨌든 국채를 만든 세대니까 예, 예. 근데 동학이 그렇게 실패했어도 동학 없이는 3.1운동이 나오지 않았고 또 동학의 실패가 있었어도 3.1운동은 또 성공을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산업화 세대가 보기에 국가는 우리가 다 만들었고 산업화 그 민주화 세대는 저 말 안 듣는 저 고생도 똑바로 못 해보고 책이나 읽은 건방진 애들이었잖아요. 쟤네가 뭘 해. 했잖아요. 민주화. 또 거꾸로 산업화 세대가 만들어낸 물질적 결과 없이 민주화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리 서로 무시하고 싸워봐야 다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잘 해오셨고 지금 그 뒤에 우리 세대도 무언가를 할 기회를 그분들이 아무리 인정을 안 해도 할 수 있을 때 할 것이다.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드러나서 우리가 갈등 국면만 너무 언론이 미디어에서 노출되니까 그런 거지 네. 많이 서로들 애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새 젊은 세대들 트렌드가 한국을 욕할 때는 엄청 욕해요.
한국이 뭔가 잘하거나 이건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야 하면 또 엄청 또 이래요. 네. 그러니까 순간에 따라서 어떤 측면을 바라보느냐의 순간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지. 그러니까 국뽕과 국가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같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내 안에 내가 많습니다. 네. 그럼요. 나하고 네. 너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나가 네, 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 책의 말미에 차기작 예고를 하셨는데, 지금 작가님 차기작 살짝쿵 얘기하시면서 이 책을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키는 법? 어떻게 읽어주면 좋겠다. 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차기작은 한국인의 형태라고 해서 세대론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세대, 자영농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 이후 세대가 네, 네. 어떻게 이 국가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태니까 이 쉐입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우리 사이의 증오와 갈등과 몰리해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같이 쓰게 될 제가 뭐 요전에 드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제 차기작에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이 책을 네. 꼭꼭 씹어 삼키는 방법은 저는 책을 쉽고 빠르게 읽히도록 속도감 있게 쓰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읽지 마시고 설렁설렁해요. 시원하게 속도감 있게 막 그 레이스 질주를 하듯이 몰입해서 읽어주시면 좋겠고 예 남에게 추천하고 강매하는 겁니다. 일가친척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저 했어요 이미 제 딸하고 남편한테 한 권씩 사서. 잘하신 거예요. 네, 카톡에 바로 이런 독자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독자가 모범적인 독자입니다. 저희 주말에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제 20몇 살 딸이 어떻게 반응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네. 책 뒷부분에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게 자살률은 제일 높고 네. 행복지수는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네. 조사에서 이거 어쨌든 이건 비극인 거죠. 자살률을 좀 낮추고 조금 더 행복하는 그런. 근데 제 책을 쓴 취지에 따르면 현대 한국인의 비극은 아니고 네. 한반도 주민의 태생적 비극이에요. 태생적 비극이에요. 원래 우리 고생고생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네. 얘기가 되는 거야.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털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당군 네. 할아버지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국인의 탄생이요. 진짜 재밌습니다. 오도오도 편하게 술술술 넘어가니까 봐주시고요.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십시오. 홍 작가님 다음 작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